영암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에서는 나주와 강진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발생하다 보니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10일까지 농장 소독과 부출입구 폐쇄 등을 확인하고 하천이나 주요 철새 서식지를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정호 기자입니다. 영암의 한 농장에서 AI 의심 사례가 발생한 건 지난 5일입니다. 닭 80마리가 폐사하자 농장주가 방역본부에 신고했고 정밀조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당 농장에서 키우는 3만 6천 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처분했습니다. 또 농장 주변 10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통제와 함께 집중 소독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만큼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세지에서 11월 1일, 11일 날 최초 발생한 이후에 오늘 현재까지 5건이 발생했습니다. 축종별로는 유경어리가 3건, 종어리가 1건, 또 영암 3호에서 어제 산란계 농장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전남에서는 강진과 나주, 담양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모두 5건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0일까지 87곳의 농장에 대해 4단계 소독과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의 농장과 주변 도로, 하천과 축산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역 때 25개 농장에 대해서 추가 정밀검사했던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사료 차량으로 인한 이런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36시간 동안 저희가 일시 이동 중지를 명령을 했고요. 지난 가을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고병원성 AI가 10번째 발생했습니다. 지역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